아빠랑 엄마랑 찬이랑 셋이서 같이 살자고 말하는 중이야. 아싸. 봤지? 찬이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 저기 찬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엄마랑 아빠랑 찬이랑 같이 살지는 못해. 대신 지금처럼 찬이가 엄마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보면 돼.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야말로 제발 이러지 좀 마. 찬이,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찬이, 아빠랑 고모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이모 집에서 살 거야. 아빠. 지금 애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찬아. 앞으로도 아빠랑 계속 살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는 다른 여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앞으로 찬이는 엄마랑 사는 거야. 박미애, 아, 그만하지 못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찬이도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알려주는 거야? 내가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했게? 천천히 잘 알아듣게 설명해달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찬아.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당신 꼭 이래야 되니? 어? 아니, 오 사장이 좀 늦네. 찬이 학교로 마중 간다고 했어요. 아유, 찬이 고만한 나이대가 엄마 손이 가장 필요할 텐데. 아니, 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자식을 키워봐서 아는데, 그 애들 초등학교 입학하고가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 에휴, 솔직히 부부가 이혼하면은 애들이 제일 불쌍하지 뭐. 에휴. 야, 사람이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선배 왔어? 어, 아버님하고 울수 씨는? 점심 드시러 가셨어. 저기 선배, 잠깐 저기 좀 앉아봐. 어? 왜 이렇게 정색을 하실까, 겁나게? 선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뭘? 우리 집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돈 갚으라고 우리 아빠한테 선배가 돈 빌려줬다며. 어? 알았냐? 내가 선배한테 이렇게 화낼 자격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선배한테도 화나. 나만 정말 바보 된 느낌이야. 너 정말 바보구나. 일부러 그런 거야. 끝까지 네가 모르고 지나가길 바랬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선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고모님들 그리고 내가 너 바보 만들려고 말 안 했겠어? 너 또 상처받게 될까봐 너 상처받는 거 다시는 보기 싫어서. 볼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아니, 무슨 볼일인데?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가고 이 할미랑 얘기 좀 하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할머니, 다녀와서 다 말씀드릴게요. 아, 정말 뭐가 뭔지 원. 박 팀장님 생각도 용도 변경만 된다면 이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결제 떨어지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죠. 네. 수사 씨, 안 그래도 지금 전화로 좀 참여했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먼저 와줘서. 어떻게 하면 수아 씨 마음 풀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뭔데요? 이혼 서류예요. 저랑 팀장님이랑 사귀는 거 우연히 서 선배가 알게 됐어요. 아예 이참에 공식 커플로 승인받는 거 어때? 이혼한다고 하는 마당에? 아 서로 악내할 일이 뭐가 더 있어서? 이혼이요? 지영이 그 애가 와서 부탁했던 거야? 나 너 이혼하는 거 절대 못 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오빠 한번 만나볼까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관계 얘기하고 차라리 도움을 요청하는 게. 수아가 자네랑 이혼을 하겠다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이미 내 손을 떠났네. 강백호 씨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강백호 씨랑 헤어지세요.